자, 제가 볼 때는 친구들 웨이브로 좀 밀어나게 해주고요. 밀어나게 해주고 때려주고 여기서 헬파이어. 뭐야, 아무도 안 죽었어? 쓰신 인방송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저는 저 좋다고 500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연상이 조금 연하보다 연상 취향이 좀 있는데 500만 해주면 무엇이 중원디? 하나도 안 중요하죠? 오케이, 레벨업. 오케이, 레벨업. 6세에서 9세, 10에서 14세, 15세에서 19세. 15세에서 19세가 15세에서 19세가 아니에요. 네. 뭐, 네. 뭐 말하시는 거지? 뭐 말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 강부자 누님 밥도 잘해주시는데 연상녀로 어떤가요? 강부자 누님이 누구예요? 강부자 누님이 누구지? 강부자 누님? 헬파이어! 여기서 애들 레벨 업 좀 하고 갑시다. 레벨 업 좀 하고 갈게요. 강부자 누님, 김수미 누님, 저는 진미령 누님이 좋은데. 한때 김수미야 쌍벽을 이루던. 강부자 누군지 모르겠네. 제가 강부자 누군지 모르겠어요. 블레싱 한번 써주고 힐링. 안 죽었어? 김미령이 아니고 진미령이요. 진미령. 진미령 모르세요? 진미령 간장게장? 투니버스에서 엄청 많이 선전 나왔었는데 진짜. 진짜 질리도록 나왔었는데. 저는 김수미 거는 못 봤고 진미령 거는 많이 봤어요. 김수미 거는 못 봤고 진미령 거는 많이 봤어요.
진미령? 전유성 전 와이프요? 모르겠네요. 전유성 전 와이프? 네. 송혜영은 어떠신가요? 송혜영이요? 송혜영 남자는 제 취향 아니어가지고. 네. 송혜 아저씨 물론 좋아하긴 하지만. 해요? 뭐야 얘 왜 수면 걸려 있어? 뭐 하는 거야? 왜 자고 있어? 미쳤어? Hellfire! 아. 자, 큐어로 해보. 큐어! Break! Ha! Break! Ha! 아이, 영상은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뭐지? 대장, 120만 개 판매 돌파 기념. 진미령, 야무진 명품 꽃게장 전격 출시. 살짝 눌러주면 싱싱한 게살이 듬뿍 꽉 찬 속살. 그것도 탱글탱글 알이 꽉 찬 알데기 암꽃게. 방송가의 소문난 요리꾼 진미령. 그녀만의 천연한 양념. 어깨나무 옹아피를 넣고 세 번이나 푹 달인 명품 간장. 사과, 배, 마늘, 양파, 생강, 풋고추, 홍고추 등 120만 개 판매 신화를 읽어낸 명품 양념장. 있었었나? 헛개나무, 오가피, 매실, 감초 등 건강에 좋은 한방 재료를 추가. 맛은 더욱 깊어지고 건강까지 확실하게. 이 사람 VJ 특공대 성우 아닌가? 그죠? 뭐야? 저도 간장게장 맛있는 줄 모르겠어요. 저는 차라리 킹크랩 같은 거 쪄서 먹는 게 낫지. 네, 간장게장 맛있는 줄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간장게장 맛있는 줄은 저도 간장게장의 맛은 게딱지에 밥 비벼 먹을 때 나오는 그 맛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비려가지고 못 먹겠던데. 잘 못 먹겠어요. 비려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제가 먹은 게 제대로 된 게 아니어서 그런가? 제대로 만든 진정한 간장게장이 아니어서 그런가? 제가 먹었던 거 항상 비린 맛이 좀 많이 나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게장 만드는 방송 해달라고요? 게장 돈 엄청 들 텐데. 게장 만드는 방송? 제 짜장면 만드는 거는 해드릴 수 있는. 짜장면 만드는 방송. 짜장면 만드는. 와연복 될 수 있거든요. 와연복. 와연복은 될 수 있어요. 와연복. 어우, 야, 왜 이렇게 세. 소래포부에서 사오는 것부터 제작까지 방송해달라고요?
오, 야 이거 뭔가 위험하다. 이거 지금 살짝 네 살짝 렉 걸리는 거 보니까 뭔가 위험해. 그다음에. 소래포구 저번에 갔었는데 아버지랑 같이 갔었는데 막 회 살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되게 깐깐하셔가지고 네. 회 살려고 하는데 얼마냐고 키로당 얼마예요? 키로당 얼마예요? 했는데 25,000원이라는 거예요. 광어 큰 거 키로당 25,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옆에 이제 어떤 상인이 또 와가지고 같이 거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것 좀 보고 있다가 이거 다시 네,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3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산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 무슨 장난치고 있나 안사 그러면서 안 산다고 하니까 네, 막 화를 엄청 내더라고요. 거기 있다 아주머니가 아유 저 못 팔아서 못 팔아가지고 짜증나 죽겠네 화나 죽겠네 그러면서 막 소리 엄청 질러대더라고요. 어 죽었네. 대량해협에서 잡아오셔요 라고 할것 같아요. 그런가요? 시장에서 사면 안 되면 어디서 사야 돼요? 시장에서 사면 안 되면 어디서 사야 됩니까? 시장이 그나마 싼 편 아니에요? 막 그 인터넷에서 보면은 막 뭐냐 키로에 막 18,000원 이런 거는 막 사심이 그 뭐야 회 떠주는 거 비용도 막 키로당 5,000원 막 이렇게 봤더만. 그래가지고 거의 똑같아요. 거기 사는 거나 주문하는 거나. 블레싱 보내주고 방어는 안 먹어요. 방어는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방어는 안 먹습니다. 방어는 아예 안 먹어요. 오야 죽여버리는데 그냥? 파이어볼로 영상원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잠깐만 이거 여기서 이렇게 때리는 거지. 뭐지? 재생 눌렀는데? 이건 승리 오른다리. 잠깐만 카드를 두 번 뽑는 게 어딨어? 내 맘이다 카이바. 아니 뭐라고? 카드를 한 장 또 뽑겠어? 저런 미친 새끼. 이거 네 애니메이션 영상이어가지고 이거는 네 바로 끄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영상이어가지고 틀면 안 될 것 같아요. 영상원 감사합니다. 뭐지? 카이바 너의 혼이 느껴진다. 들어오! 들어오자마자 그냥 바로 카드 세트해놓으니까 아니 그거 확인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까? 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바로 딱 뽑죠. 그거 보고 와 감동. 진정한 네 카드에서 냄새가 났나봐요. 카드에서 카이바의 냄새가 났나봐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뽑았나 봅니다. 영상 틀지 말고 대사만 듣자고요? 대사가 찰지다고요? 이거 어떻게 영상 안 틀고 어떻게 그것만 나오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트입은 영상 안 나오게 하고 소리만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투네이션은 어떻게 나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투네이션은 그게 되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해파이 따닷 날려주고
영상 틀고 밑으로 내리라고? 알겠습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제가 틀어드릴게요, 그럼 다시. 다시 틀어드릴게요, 그러면. 기다려봐. 이건. 승리. 오른 다리. 잠깐만. 카드를 두 번 뽑는 게 어딨어? 내 맘이다, 카이바. 아니 뭐라고? 아니 뭐라고? 한 장 또 뽑겠어? 저런 미친 새끼.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가지네. 아무래도 이 게임은 내가 이긴 것 같군. 박근혜 머리다. 뭐라고? 박근혜 머리라고? 이로써 완전체가 다 모였다. 나와라, 내 최강의 몬스터. 말도 안 돼. 저런 괴물을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각오해라. 이것이 유대의 힘이다. 버닝 썬! 뭐야? 아, 영상 감사합니다. 어, 뭐야? 근데 한 방에 죽었어? 오, 진짜. 박근혜 머리가 왜 나오고 버닝썬이 왜 나오는 거지? 이해할 수 없는데? 자, 힐링 해주고 블레싱 한번 써주고요. 레벨 25까지 찍어야 되는 거. 여기가 확실히 레벨업 하기는 좀 쉬운 편이긴 하네요. 저게 아니고? 와, 왜 이렇게 세? 파이어 한 방 날려주고. 야, 오브 말고 꿈의 돌을 갖다가 할게요. 한 번 더 헬파이어. 아버님선의 감동이 가시질까 않네. 잘린 그림이어가지고 안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니면 편집해버리면 되지 뭐. 편집해버리면 되니까. 달라그네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영상이 워낙 길어가지고 제가 기억을 할런지 잘 모르겠지만 편집해야겠죠.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에 파이어. 아. 와, 얘 벌써 레벨 다 따라왔어요. 레벨 다 따라왔어. 3렙이야 벌써. 이 부분 유튜브에 올릴 때 빼야 될 때. 진짜 많이 따라왔다. 어, 씨, 뭐야. 미쳤냐?
한 방에 못 죽여? 아우! 영상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도우시마시타 돈기츠네사. 도우모 코우모 나이데스. 난데 키츠네 우돈 자나이데스카? 쿄와. 쿄와? 덴푸라 소바나 기분 나노데. 에? そんな 이유? 하이. 데와 시스레시테. 아, やめて. 우라기리 노 오토가 스루. 미미 소코 난데스카? 이요. 이마노 와 미나 갔다 코토니. 료카이 데스. 사쿠사쿠 덴푸라 노 돈베. 다베 니쿠. 저거 맛있나요? どうしてそんなひどいこと?どのキツネでも一緒でしょ?とか言って出ちゃってますよ、耳。あ。ふっくらキツネのどん兵衛。お好きなんですね。 Hey Melissa, the whales need your help. I love whales. Go Melissa. 어허. 영상 감사합니다. 웨이브. 에파이어. 저 여자라고 다 오케이 아니야. 제가 무슨 물론 참과 덤과 가래 처지는 아닙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네 막 그러진 않습니다. 맞아요. 사람이 아니라서 사귈 수가 없습니다. 헬파이어. 잘했고. 영상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EBS 신인방송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과무 어지간하면 다 오케이입니다. 외계인도 좋습니다. 외계인도 좋다고요? 형님 방송에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뭐야? 예, 무슨 광고예요? 무슨 광고? 영상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나오네. 네. 자, 저기까지입니다. 아우. 제가 볼 때는 이 친구 이렇게 싸가지고 잡아주고요. 이렇게 레벨업. 빵. 그리고 헬파이어. 어우, 야, 왜 이렇게 아파?
레벨업을 갖다가 제가 직접 조종하면서 해줘야 되니까 조금 힘들긴 하네. 이게 자동만 좀 좋았어도, 자동 돌리는 게 좀만 좋았어도, 그냥 자동 돌려놓고 여러분들이랑 내 얘기나 하면서 이렇게 딱 했을 텐데. 레벨업 하는 거 제가 일일이 다 손컨을 해줘야 돼가지고. 어, 친구들 뭐야? 미쳤어? 일단 그 뭐냐 레기나를 갖다가 25렙까지는 찍어줄게요. 레기나 25렙까지 찍는 거를 목표로 합시다. 영상원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보험 광고라는데? 보험 광고? 뭐야 뭐야? 예? 뭐지? 영상원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라고요? 저 중국 광고예요. 중국 광고? 중국? 중국 광고예요? 광고의 뜻을 모르겠어.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 여러분들은 서양 의학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한의학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궁금하네. 브레이크! 하! 오케이, 좀만 더 하면은 25렙. 25렙 좀만 더 하면 찍어요. 얼마 안 남았어. 어느샌가 얘가 레벨이 원탑이 되려고 하고 있네. 아 진짜요? 양의학으로 편입됐어요? 아 진짜요? 그래요? 마블을 낫게 할 순 없다고요? 와! 세이브? 내려갈 때마다 세이브를 해줍시다. 혹시 모르니까. 일단 대기. 자 여기서 한 발. 영상원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와. Paul, look, it's a machine where if you press a button, it gives you Doritos. 보신탕을 왜 안 먹냐고요?
아니, 저와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먹으려. 애초에 보신탕 먹을 돈이 없어요. 보신탕 너무 비싸가지고 못 먹어요. 못 먹어. 보신탕 너무 비싸가지고 못 먹습니다. Sure. So now what? Gotta put the whole bag in. Okay. Yes. It's really working, Jimmy. This is the greatest moment of my life. Get out of my yard, Jimmy. You're so old. It's the future. Billy, use the cleaner. 광고가 외국 광고들 보면은 예. 하나같이 그거예요.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길게 만들었어. 광고를 너무 길게 만들었어. 딱 알기 쉽게 딱 제품을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가 너무 네. 재미만 해 가지고 넣어 가지고 오히려 네. 재미도 그닥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네. 광고가 확실히 되는 것도 아니고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 광고들 보니까 딱 그런 느낌. 아, 강아지를 오랫동안 키워서 보신탕을 못 먹는다고요? 저는 이제 제 아버지가 이제 뭐냐 보신탕을 좋아하는 편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제 드시러 가실 때 이제 같이 먹으러 가거나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막 네, 찾아서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찾아서 먹을 정도. 오, 잘 막았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신탕 사준다 그러면 당연히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들이 보신탕 사주겠다 이러면은 바로 먹으러 갑니다. 바로 그냥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주겠다 이러면은 영상은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사과, 톡톡톡, 트로피카나. 누군가 곁에 있다는 따뜻한 느낌을 알까요?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후원 문의 080-519-1004. 한 달에 3만 원이면 영양실조 치료식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영상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벌써 네, 번호 누르고 계시죠? 네. 그런데 벌써 번호 누르고 계시죠? 지금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제부터 자동으로 돌리자. 짱 세. 아 죽었어. 자동 돌리니까 그냥 바로 죽네 애들이. 뭐야 이건 아닌데? 잠깐만. 야 뭐야 자동 돌리니까 애들 왜 다 죽어 갑자기? 미쳤어? 애들아 왜 그래? 왜 그래? 자동 돌리니까 애들이 다 죽네?
어떻게 죽겠냐. 애들이 너무 쉽게 죽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자, 블레싱 한번 써주고 힐링. 이제 나머지 애들 레벨업 좀 해줄게요. 나머지 애들 이제 그 뭐냐 레기나는 레벨업 다 했거든요. 25까지 찍었으니까 이제 얘 쿠퍼하고 그리고 히튼하고 얘네들 레벨 좀 올려줄게요. 쿠퍼가 레벨이 제일 낮아졌네 지금. 힙 브레이크 하! 브레이크 하! 오, 많이 맞는데? 싸우기 전에 블레싱 한번 써주고요. 블레싱에 두 번 써주세요. 죽여대. 엘파이어 한번 날려주고요. 뭔가 근데 약간 버그 걸린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 약간 버그 걸린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지금 저걸 죽였는데 한 대 더 때려. 한 대 더 때려가지고 경험치를 한 번 더 챙기네요. 개이득인데. 저기 죽었는데 한 대 더 때려가지고 경험치를 더 챙깁니다. 와, 아니 크리티컬이 뜨네. 쿠퍼한테 좀 몰아줘요. 쿠퍼가 레벨이 22는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쿠퍼 레벨이 너무 낮다. 오프를 갖다가 얘한테 약초 6년생을 갖다가 써줄게요. 파이어볼 써줄게요. 얘네들 왜 이렇게 카운터를 잘 날리냐? 쿠퍼 주도록 합시다. 쿠퍼가 22렙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백한을 유행어로 만들자고 그러는데 네, 이미 예전에 많이 썼었어요. 예전에 많이 썼었습니다. 죽여버리고 침묵 걸렸다.
맡겨주고 한 마리씩 노려줄게요. 그리고 헬파이어로 넣어요. 한 마리밖에 공격이 안 되네. 아, 저걸 못 죽여? 대기해주고 어 레벨을 한 번 더 하겠는데? 어 애들 피가 다들 말이 아니네 지금. 이제 슬슬 가야 되나? 이제 슬슬 올라갈까요? 이제 슬슬 올라가자. 이 정도 했으면 된 것 같다. 더 하고 싶긴 한데 예, 더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오 번토네이도? 헬파이어. 와 이제 한 방에 다 죽여버리는데? 개센데요 그냥? 빨리 가서 죽여. 너무 죽여 빨리 가서. 오. 자 이제 올라가면서 또 상대를 해줍시다 적들. 올라가면 상대 해줄게요 이제 슬슬. 죽여버리고. 이걸 못 때려? 번토네이도 한번 써볼게요. 와우! 번토레이도! 들러주고 헬파이어. 기다려주고요. 때리지 말고 기다려줍시다. 때리지 말고 기다려주고. 자 이제 진행합시다. 올라가자. 몇 층까지 있냐 이거. 여기가 맞는 것 같거든요. 이거 몇 층까지 있죠? 이거 갑자기 보스전으로 바로 돌입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몇 층인지 알아야 되는데. 아 10층까지 있구나.
세게 때려. 삭제시켜버리네. 힐링! 힐링! 오. 젠장 엄청 높잖아. 한층만 더 오르면 에이미, 에이미를 볼 수 있어. 아, 이렇게 알려주네. 오, 알려주네, 알려주네. 난 노가다에 지쳐가지고 다들 잠들었나봐. 이게 노가다를 안하면 깰 수가 없는 게임이어가지고 노가다 해줘야 돼요. 게다가 이게 노말 모드가 아니고 이것도 난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드모드에요. 하드모드에 하드모드다 보니까 노가다 안해주면은 가다가 막혀요. 어차피 노가다 해줘야 돼. 결국은 어디선가는 노가다를 해야 돼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수가 없어. 야, 왜 힐을 왜 써 거기서? 안 된다. 오케이, 여기다. 자, 보스전 도착. 보스방 도착. 다 왔다. 보스방 도착했어요. 잠깐 왜 바로 올라가? 아니 잠깐만! 아, 무기 바꿔줘야 되는데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니 저 앞에서 세이브하려고 했더니 딱 앞에 붙어가지고 세이브하려고 했더니 무슨 망했어. 아, 다시 가자. 이거 그냥 나중에 보고 다시 갑시다. 망했어. 바로 보스전이거든요? 네. 아까 5층에서 저장한 거요. 아까 거기가 10층이었거든요? 5층에서 저장해놨어요. 5층에서밖에 저장이 안 돼요. 던전 안에서 저장이 안 됩니다. 던전 안에서 저장이 안 되고요. 대략 한 10분 정도? 진짜 치명적인 문제점이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투 도중에 아이템을 못 바꿔요. 네. 전투 도중에 아이템을 못 바꾸는데 아까 전에 그 보스에 있는 방, 보스방이 무기를 안 바꾸면 못 깨는 곳이에요. 무기를 안 바꾸면 딜이 안 들어가요. 딜이 안 들어가는 구간이어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세이브를 해놓던지 무기를 바꿔놔야 되는데 그냥 앞에 가니까 훅 들어가지네. 그냥 제가 뭐 완리셋도 없이 그냥 들어가져 버리네요. 누가 신고했어요?
쿠퍼로 죽여가지고 레벨업. 아 쿠퍼 레벨업 했었는데 올라가면서 레벨업 했는데. 아 이걸 못 죽여? 야 잘 좀 죽여봐. 사람 주인공이 제 레벨 높아요 지금. 지금 애들 평균적으로 레벨을 올려주기 위해서 지금 조금 뭐냐 레벨업을 갖다가 잘 해주려고 해주고 있거든요. 와 이걸 막타를 못 치네. 이 바보도 아니고 막타를 못 쳐. 네, 막타 친 애가 경험치를 많이 가져요. 막타 친 친구가 경험치를 많이 가져요. 잡았어? 얘들 막타 다 죽시다. 막타 줄게요. 쿠퍼한테 좀 뭐라 막타를 묻히면은 레벨이 좀 후달려 버립니다. 왜 와무님 방송은 제 아래 있죠? 뭐가 제 아래 있어요? 저기 들어가면 안 되죠 지금? 또 들어가지 또 들어갈 뻔했네.
왁타 칠 애들이 많이 남았네. 이 친구 다 잡았고. 이제 살짝 빠져줍시다 다들. 어우. 이거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약초 육면생 하나 써주고요. 네, 보스전이 너무 훅 들어와요. 이 게임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한데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는 네, 엄청난 국산 게임이라는 네, 메리트와 그리고 네 국산 게임이란 메리트와 엄청난 BGM. 사람을 흥분시키는 네 엄청난 BGM. 자, 한 마리나 더 잡으면 레벨업이죠. 22 찍고 갑시다. 죽여버려. 자. 아, 짱 아프. 도망갑시다. 쟤 잡으면 레벨업 할 것 같다. 쟤 잡으면 왠지 레벨업 할 것 같아요. 죽여버려. 오씨. 이걸 못 죽인다고? 한 이쯤 가가지고 한 여기서 일단은 저장을 합시다. 그래서 애들 템 뭐냐 애들 피 좀 다 채워주고요.